본 영상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카지노의 예고편 영상을 기반으로 만든 카지노 시즌2 뇌피셜 영상입니다. 민석준의 지시에 의해 제거당할 위기에 처했었던 서태석은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던 배우가 차무식이라고 오해하고 그에게 복수하려고 차무식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시즌1 8화의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울려 퍼지는 총소리.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두고 서태석에게 차무식이 당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차무식이 서태석을 끝냈습니다. 한편 차무식은 지난번 찰리 사건 때처럼 상구를 시켜 오승훈의 집에 어떤 사건의 증거를 남겨놓고 가려다가 발각되게 되고 상구는 승훈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영상은 바로 민 회장이 사탕수수밭 사건의 진범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에 승훈은 적잖게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승훈은 최무식의 선 넘는 행동에 분개하게 되고 현행범은 이런 식으로 데려가도 된다 그랬습니까? 결국 승훈은 차무식을 치기에 이르는데 차무식 씨 여기 계시죠? 하지만 승우는 차무식의 검거에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최민식의 부하 상구의 공격을 받으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후 고회장의 최무식, 청부 부탁을 받은 빅보스, 그리고 빅보스의 청부업자 존, 그리고 이미 다 끝나버린 등장 정팔이 헌화하는 장면으로 차무식의 죽음을 암시하며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카지노는 끝이 납니다.